자, 요거는 이제 앞에 거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라는 걸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거가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숙지가 안 됐는데 이걸 보면, 야, 이거 돌아버리겠는데? 이게 뭐, 앞에 것도 잘 모르겠는데 뒤에 걸또 알아쳐줘. 그런데, 아니, 그런 경우엔 자기가 딱 끊으면 돼요. 아시겠죠? 딱 끊어요. 요걸 갖다가 계속해서, 아, 이거 한꺼번에 다 알아둬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자, 구하고 절 먼저 바꾸는 거좀 연습하신 다음에, 그게 좀 이해가 됐다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시제 일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시제 일치를 갖다가 따로 이미 공부해가지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게 또뭐 기억이 난리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이게 he seems to love her, it seems that he loves her 였는데, 지금은 he seemed to love her, it seemed that he loved her. 이렇게 과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게 과거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추측을 과거에 했다는 거예요. 추측을 과거에 했어요. 추측을 예컨대 3일 전에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추측을 3일 전에 했어요. 자, 그러면은 추측하건대 우리가 추측을 그렇게 했었는데 추측을 했어요. 자, 과거에 추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추측을 했는데 그가 그녀를 지금 사랑한다고 추측할 순 없죠. 당연히 과거에 추측을 했으니까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도 과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ed가 붙고 역시나 ed가 붙는다라는 걸 갖다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요런 걸 시제 일치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컨대 내가 뭔가를 생각했었으면 그 생각한 것도 뭔가 과거의 사실이죠. 뭐 물론 미래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 제가 뭔가를 과거에 생각했었으면 그 생각한 내용도 과거에 뭔가일 거란 말이에요. 그 단순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과거를 쓰면 여긴 꼭 과거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가 그럼 현재일 때는 꼭 현재만 써야 되냐?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제 일치가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뭔가를 과거에 생각했었어요. 과거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한 내용은 과거의 사실이죠. 근데 제가 지금 뭔가를 생각해요. 그럼 지금 제가 과거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저는 과거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 내용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에이, 그러면은 지금 저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도 현재 거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할 때는 과거에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다라고 할때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would를 붙여야 돼요. would를. 자, 그거는 조금 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더 복잡한 내용은 시제 일치 부분을 갖다가 좀더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여기서는 그 정도 알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일 때는 상식적으로 아무거나 다쓸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아두시고 여기가 과거일 때는 여기는 과거만 쓸수 있다. 뭔가 여기 과거형 삘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받으세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는 왜안 그랬느냐? 얘는 구라서 그래요. 얘는 구라서 동사 원형 나오는 구 자리. 그렇죠? 예컨대 I want to dance.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춤추길 원했다면 I wanted죠. wanted. I wanted to dance 그러죠? I wanted to dance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to 부정사 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 나왔었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요거 과거가 될때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요거 갖다가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He seemed to love her. 그는 그녀를 사랑했었던 것 같았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그게 그랬었던 것 같았는데 예전에 추측하기로는 그가 그녀를 사랑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 과거 나왔다는 걸 갖다가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헷갈리면 앞에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he seems to love her, it seems that he loves her. 그것만 계속해도 돼요. 일단 그것만 계속하시고 그 다음에 시제 일치 요거 잘 봐두는 거예요. 요거까지 정말 다 됐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정말 더럽게 헷갈리는 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